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시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사람들이 송장을 이제 장사 지내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죄의 죽은 자라 그랬어요. 응? 송장을 장사 지내는 사람, 장사 지내는 사람 산 사람이고 송장은 죽은 시체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송장과 그 장사 치르는 그 주변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시체를 장사하게 하라. 그래서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은 시체로 표현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은 시체로 보인다. 시체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천당에는 시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는 거,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그 중요한 교리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죽은 시체가 거듭난다는 말은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부활. 예수께서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다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부활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그 죽은 시체가 영이, 마음속에 영이 다 있어요. 마음속에 죽은 영의 시체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육체적으로 그 죽은 영을 거듭나게 살리는 것,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내가 나의 죽은 시체를 살리겠나?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체를 살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뜻이야.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기의 뜻은 마귀의 뜻이다. 인간이 왜 마귀와 생각이 똑같으냐? 그것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다. 뱀이 하는 말은 인간들에게 바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마귀를 따르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즉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다 이 말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마귀를 따른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참 중요한 비밀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 나는 그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교회 다니는 양반들도, 성경을 읽는다는 양반들도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하여튼 그 일부로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는 예수를 말한다. 하나님이 보낸 자, 구세주, 구원주, 구원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내가 이 구절을 왜 처음에 나왔느냐니까, 어떤 그 참 이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댓글을 달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지 않느냐 그러더라고. 아, 그 심판을,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고 누가 그럽디다 그러네. 그걸 하도 갚지 않아서 내가 그것도 댓글을 다기가 나 귀찮아. 너무나 답답해서 말이야. 응? 너무나 기가 차서. 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 또 받으려고 그러냐. 응?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지 말든가.
아, 예수 믿으면 심판. 아휴, 답답해서 미치겠더라니까.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는데,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프리 패스야, 프리 패스. 심판 무슨 심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얘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슨 놈의 심판이 있나? 어? 예수가 바로 심판장인데, 심판받는 사람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심판주가 예수인데, 내가 그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나를 믿는 거야. 그걸 알았대. 내가 산 예수를 믿으면 그 산 예수는 나를 믿는 거야. 믿으면 서로서로가 그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일방적인 믿음은 그 믿음 아니야. 그 가짜 믿음이야. 그 마귀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어라! 믿어지지 않는 사람 믿어라! 모든 사상과 모든 행동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라! 실천시키라! 실천하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 아, 심판 안 받으니까 그럼 죄 많이 지어도 되겠네. 아니, 죄가 그렇게 짓고 싶은 사람이 있나? 그런 미친놈이 있나? 그 마음대로 해. 죄를 짓든가 말든가 죄는 더 이상 없어요. 죄는 없어. 내가 사람을 찔러 찔려도 그거 죄 아니야. 어? 인간 세상에서는 살인죄가 되지. 잡히면 죄가 된다. 안 잡히면 죄가 안 되고. 잡히면 살인자로 잡혀서 살인 1급, 2급 해가지고 징역을 살지만 하나님한테는 안 잡힌다. 죄가 없는데 무슨 놈이 잡히나?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야? 너는 예수를 믿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왜 믿느냐?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야. 세상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리고 고마운 거 아니야? 예수 때문에 죄가 없어졌는데. 나의 모든 죄가 없어졌어. 내가 앞으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 때문에 이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눈보다 더 흰 깨끗한 의인이야. 의인. 내가 과장하는 말 아니야. 의인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는 조건이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자기 아들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 죄가 아니야. 예수는 죄가 없어. 깨끗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죽임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버렸다.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린 거야. 이번에 저 문재인이 미국에 저 트럼프 만나고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한다. 이 미친 새끼. 하, 이 새끼는 트럼프 한번 만나고 오면은 꼭 무슨 그 반발을 해요. 그저 이 친구는 저 트럼프하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다 그러면 꼭 어디 가서 길을 씻어야 돼. 그래 안 하고는 이 새끼 눈가리가 까득해지는 거야. 아, 그래서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해 버렸는데, 아, 그와 마찬가지로 아,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요. 영생을 얻었는데 심판을 받는데 미쳤다고 봐나. 어? 심판 받을 사람은 받고 싶은 사람은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심판을 안 받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도 소용없고. 심판주가 예수인데. 요한복음 3장 14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병이 전염병이들이 번져가지고 흑사병같이 사람이 시체가 나자빠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뱀을 나무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그래서 뱀을 이렇게 매달았단 말이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근데 그것을
병들인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나가서 보기만 하면 나서버린다요. 거짓말같이 나서버린 거예요. 아니 거짓말같지만 보고 나서버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보는 자는 낫게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렇게 나무에 달아가지고 나무 끝에 매달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매달아가지고 짱대를 씌워놨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은 병자들이 그걸 보기만 하면 낫답니다. 그 주다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무등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거 구경하고 가다가 한순간에 문둥병이 그냥 그대로 나사버리는 거 있잖아. 에? 비가 쫙 오니까 그 문둥병 흔적이 그냥 흙무등기 시키듯이 싹 사라져버린대. 그렇게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 에? 예수 그리스도도 들린다. 십자가 못 박혀 들린다 이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저주를 인간의 죄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은 것이야. 그 인간 예수가 스스로 저주를 받은 건 왜 그래 됐나? 인간을 저주에서부터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저주를 받은 것이야. 그다음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뭐라 돼 있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영생을 만들 수 있나?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나? No way.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영생을 만들 수가 없다. 그는 마귀한테 속아 있는 이 개독 신자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영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영생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마귀가 그렇게 속임수를 쓰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오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나중에 영생 준다 이거 사기라니까. 그게 아니야. 여기 문자를 잘 보라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기만 믿으면 영생을 바로 그 순간에 얻어버리는 거야. 영생을 만드는 게 아니야. 영생은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당장에 얻게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건 내가 뭐 미쳐봐야 본 적인데 나 믿겠다. 믿으면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영생을 얻어버려. 그 순간에 죄가 없어지잖아. 죄가 없어지면 죄 없는 사람은 안 죽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들은 뭐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는데 죽음이란 그런 게 아니야. 죽음이란 그런 게 아니다.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 했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이 시체가 영의 시체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영이 날아 들어와 버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날아 들어온다. 성령이 나는 예수를 믿겠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나는 믿는다. 믿어봐야 본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순간에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날아 들어온다. 성령과 같이 번개보다 빨리 이게 날아 들어온다. 내 죽은 송장을 일으킨다. 하나님은 송장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송장이 일어나든가 하나님이 달아나든가 그 둘 중에 하나야.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첫째 변화가 뭐야? 시체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시체와 같이 있을 수 없다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야. 예수도 부활의 영이야.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이거 시체 냄새가 나는구나. 시체야 일어나라. 암흑이야 일어나라. 그러면 그 시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안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 그걸 거듭난다고 그래. 그래서 산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죽은 시체는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을 받는 거다. 심판은 지옥 가기 위한 것이다니. 천당 가기 위해서는 심판을 안 받는다. 천당 가는 사람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심판을 안 받고 그대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다. 3장 3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거듭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지? 예수를 내가 믿었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믿는 것 순간에 이걸 알아야 돼. 믿는 것 순간에 실제로 예수의 영이 팍 내 맘속에 날아들어온다 이 말이야. 응?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예수의 영이 마음에 날아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만 뭐 예수 믿는다 믿는다 그런데 그 믿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야. 믿음도 믿음 만드는 것이 아니야. 내 속에서 자라는 믿음은 그거는 진주와 같은 것이야. 진주는 암이야, 암. 그래서 암적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날아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그런 그 거듭남, 그 이게 그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을 때 그 거듭나는 경험을 말한다. 거듭나는 건 한 번 거듭나지 두 번, 세 번 거듭나는 게 아니야. 가짜로 거듭나는 사람도 있어, 사실은. 그런 사람은 뭐, 한 번 거듭나도 재미없으니까 또 거듭나고. 그런데, 거듭나는 실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팍 날라 들어온다. 실제로 들어온다! 그래서 3장 36절에 어떻게 됐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순간에 어땠다?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날아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내 영을, 죽은 시체를 살려버리니까 그것이 거듭나니까 그것이 영생이야. 산 자는 죽을 수 없어. 산 자는 죽을 수 없다. 산 자는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쫓겨난다. 지옥에 족보가 없는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랬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또 나오잖아. 하도 중요하니까 두 번이나 나와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하나님 나라도 그래. 내 마음속에 나라도 천국이 내 마음속에 날아 들어온다. 천국 가는 곳이 아니야. 갈 필요가 없어. 영생을 내가 얻었는데 뭐 천국 가고 안 가고 무슨 상관이야. 천국은 이 땅 위에 실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이 지구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 가는 곳은 지옥이다. 지옥은 이 땅 위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어떻게 있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이. 믿으면 영생이야 무조건. 그냥 믿기만 되나. 예수를 나는 예수를 믿겠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는 믿는다. 그 순간에 예수가 내가 마음속에 날아 들어온다. 실제로 날아 들어온다. 성령이 날아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이 내 죽은 시체를 살린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시체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6장 29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여기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데 개독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고 보면은 이거는 손 쓰고 빠진 개밥 같은 것이야. 개가 지가 밥이 안 맛있다고 사람 주인한테 아 내 이 밥 맛있는데 주인님 좀 드릴까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랬나? 어? 걔가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주인이 뭐라 그랬어?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니나 처먹어라. 그런 거 아니야?
걔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자기한테는 와 이렇게 맛있고 미치겠는데 주인님은 여기가 방귀도 안 끼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확실히 주인님은 주인님입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알아대. 아, 하나님의 일이, 일은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응? 더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다. 에이? 죄인의 대가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재간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 불가능한 거야. 에이?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 일을 해? 하나님 일이 뭐야? 여기 나와 있잖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바로 예수를 말한다.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다.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인간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여기 하나님의 일이 뭔지 분명히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믿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야? 모든 사람 거듭나게 하는 것이.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예수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 목적이라니까? 그런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아까운 예수를 죽일 리가 없다.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영생을 얻는다. 공짜로 얻는다. 공짜로 얻는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여기 아들을 본다는 말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마음에 영생이 없다. 나도 옛날에 나도 기독교였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내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영생이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실제로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겠더라고.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어디 가서 보나? 지금 이 세상에. 예수는 이미 거듭난 사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영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는 것이. 예수의 육체는 사람, 예수의 육체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 영이 이미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바로 예수를 보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고 믿는 것이야. 지멋대로 믿는 게 아니야. 지멋대로 믿으면 그건 마귀를 믿는 것이야. 그래서 이미 거듭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설명을 들어서 그 사람이 설명할 때 나타나는 게 뭐야? 예수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가 나도 믿겠다 할 때 영생을 나에게 주는 것이다. 영생은 얻는 것이다.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기독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영생을 주겠지. 그런데 그건 이제 지금 영생이 없으니까 그 따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원칙이 이렇다는 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미 가졌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영생과는 동시에 이루는 것이다. 동전의 두 면과 같이
동전 앞에 면과 딱 까집이면 또 뒤에 그림이 다르잖아? 다 그림은 다르지만 똑같은 동전 아니야? 그래서 믿음과 영생은 똑같은 것이다. 동시다. 같은 시각에 일어난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 할 때 영생이 팍팍 들어와 버린다.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심판은 뭐한테 받나? 지옥은 또 뭐, 지옥 가도 쫓겨난다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막 기록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 순간에.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가 없지. 지옥에 가도 쫓겨나버린다. 그래서 이미 영생을 그 믿음과 영생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을 살린다 이 말이야. 사람은 태어날 때 영의 시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 시체, 영의 시체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날아 들어와서 그 시체를 살려버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네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영이야 생명이야. 그걸 알으라고. 지금 내가 인용하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영이야. 바로 생명이야. 영생이야.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킨 것 같이 아들도 예수 자신도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 죽은 자를 살린다. 이것이 기독교의 그 하나의 그 기독교의 힘은 뭐야? 부활을 말한다. 죽은 시체가 일어난다 이거야. 에? 죽은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얼마나 신기하나.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다. 불교와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시체가 일어난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언제 살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인정을 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팍 날아 들어와서 나의 시체를 빡 살려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영생이 되는 것이다. 영생을 얻어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 굉장히 중요하다. 영생을 이미 얻었어. 영생을 이미 얻은 거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을 안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왜 심판을 받나. 아이고 나마 답답해서 미치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족보가 바뀌었다 이 말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족보가 바뀌어버리는데 뭐 심판받고 심판을 맞아봤노. 심판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받는 건데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 심판을 안 받는다. 이걸 알아라. 그러니까 그 내한테 댓글 쓴 그 사람 말이야. 구원자도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구원자라고 말하더구만. 그 말은 그 말에 헷갈려서 도대체는 뭐 이런 미친 새끼가 있노 그랬는데. 구원자도 심판을 받는다고.